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전쟁의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소돔성은 죄악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최초로 복의 진가를 발휘한 사건이 바로 소돔 전쟁에서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성취로 소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집에서 나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시날 왕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의 왕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롯의 가족을 복덩어리인 아브라함이 구해낸 전쟁이었습니다. 소돔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죄악에서 그를 구해내신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해 죄악의 도성에 있는 롯을 구해내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보멜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그들이 빼앗아간 재물과 조카 롯을 환수하여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나와 영접하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곳에 잠깐 출연했다가 사라진 멜기세덱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면 유대인들처럼 제사장의 족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레위의 반차를 따라 온 제사장이 아니라 생의 시작과 끝이 없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바로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거의 같다고 했을까요?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의 효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레위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효전이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멜기세덱이 롯 구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온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줌으로써 기력을 회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던 마지막 만찬의 빵과 포도주와 같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라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고기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유월절 때 잡아 나누는 양고기를 준비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빵과 포도주만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유월절에 양이 빠졌을까요?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예수님이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지 않고 거룩하고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이셨던 것입니다. 빵은 자신의 몸이며 포도주는 자신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며 자신의 몸인 떡과 자신의 피가 되는 포도주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종들은 세상 전쟁처럼 패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으며 죄와 싸워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적들과 싸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종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줌으로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먼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지 못하도록 먼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린 것입니다. 세속적인 전쟁은 승리하면 자축하고 자가도취에 빠져서 마치 영웅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돌리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모든 복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구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하나님에게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 기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말한 대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영광을 돌리며 그 증표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을 후에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교도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11조를 바친다고 합니다. 웨슬레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군들에게 빼앗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은 승리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10분의 2나 10분의 3이 아니고 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7장 4절은 조상 아브라함이 그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는 그 얻은 것으로부터 of all, everything, 즉 모든 것으로부터 10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부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노략물 중 가장 좋은 것,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냥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으로부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뜻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소돔전쟁에서 노략한 물건 중 가장 좋은 것의 10분지 1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재산의 10분의 1을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히브리서로 보면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증표로 노량물 중 가장 좋은 것 중에 십일조를 드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십일조의 양이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던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십일조를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십일조는 자신의 생명값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을 생명값으로 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몸과 피를 생명값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값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겠지만 물질의 10분의 1은 최소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생명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십일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증표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 후반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오신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고 자신을 축복한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에 넘쳤습니까? 자신을 속죄 양으로 내놓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앞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기쁨으로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